아니, 여기서 어떻게 라면을 처먹어? 미친 거 아니야. 제가 라면을 끓여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시대 하자면 고시대. 아주 세팅을 이쁘게 해주셨네, 그냥. 어? 아씨, 저 비닐 봐요, 비닐. 어머님의 물 드십시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씨, 뭐지, 아씨. 정형돈의 제목 없는 집이 여름방학 특집 제 2탄 낭낭 특집 필트를 특집이 예! 지난 번 컨텐츠에 이은결 일루션이스트 도망쳐! 님께서 여름방학 특집 1탄을 꾸며주셨고 네. 오늘은 여름 하니까 참 오래된 컨텐츠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콘텐츠를 누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굉장히 지금 불쾌합니다 지금. 왜요? 이미 지금 들어오는 길이 아주 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좀 기분이 좋지 않고 네. 지금 서 있는데도 좀 그래요 기분이. 그럼 앉아 계세요. 아, 그럼 앉아. 네. 오늘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비도 왔어. 다행히 비는 그쳤는데 지금 이게 물소리가 저희가 오늘 그 폐 수련원에 왔습니다. 왜 온 거죠 도대체? 여름방학 특집입니다. 올리는 거 안 믿으시잖아요. 저는 뭐 귀신 이런 거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워낙 그런 거에 대한 겁이 또 없으시고. 하지만 술을 가져왔죠. 혹시나 먹어야 돼. 맨정신에 들어가야. 저희가 이게 또 티침이 아니겠습니까? 남양 특집에 어울리는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귀신 선생님? 네, 대한민국에 이분을 빼고는 이 발음 자체가 난 너무 공포스러워요. 남양. 이제 발전할 거예요. 네. 남양 특집. 오늘의 티치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고스트 헌터. 오. 예. 윤시원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10년째 흉가와 폐가 그리고 이제 심령적인 컨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고. 10년째. 공포방송 DJ 전혀 스트입니다. 전혀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네네. 그 두려움이 없으시군요. 아니요, 저도 무서워요. 원래는 뭐 하셨습니까? 원래는 이제 장사를 하려고 했던 사업도 하고 이렇게 네. 하려고 했는데 다 잘 안 됐군요. 네, 다 잘 안 돼서 네,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귀신이 있을까 궁금해서 이제 호기심에 시작을 했던 게 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근데 그럼 지금 전국에 웬만한 데는 다 다녀보셨겠네요? 요즘에 세계로 다니고 있어요. 아, 이게 좀 조회수가 되는군요. 아, 저는 조회수는 별로 안 나와요. 돈보다는 네. 호기심. 아, 조회수 확인하고 계시네요. 아, 과연 해외 나가도 되는 조회수인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라이브. 아, 슈퍼챗. 아. 근데 흉가방송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이거 주작이다. 라는 그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웬만해서는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편입니다. 네. 아, 그럼 본인이 가봤던 곳에서 최고로 조금, 와, 여기 진짜 싸하다. 아, 근데 이게 괴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곤지암 정신병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좀 많이 무서웠죠. 왜요? 저 혼자 들어갔거든요. 라이브 키고? 녹화였죠. 그때는 녹화만 딱 캠코드 딱 키고 들어갔죠. 저희가 지금 저도 이런 프로를 꽤 오래 했었거든요. 네네네. 미스테리 특공대라는. 아, 예, 저 많이 봤어요. 네. 예. 해외도 많이 나가셨고. 해외 나간 적 없습니다. 다른 공과였나요? 그래서 제가 그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탑티어 무당들도 다 만나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흉가, 폐가 뭐 다 했었습니다. 기공 테마사부터 해서. 좀 위험한 발언인데 저는 네. 그분들을 믿질 않아요. 모르지 경험. 아, 믿지 않는데 그럼 이런 걸 하면 좀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속인 선생님들에 대한 그러니까 좀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 신적인 능력보다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딱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라고. 그 사람 댐댐이가 돼야 길잡이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아, 근데 약간 그 가수 홍경민 형님 많이 닮으셨네요.
아, 그래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난 그리고 지금 계속 뒤에 번개 치는 거 알아요? 안 쳤는데? 아니, 계속 번개 쳤어요. 귀신일 수도 있어요. 예? 네? 아니, 그거 무서워. 그래서 오늘은 무슨 장비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아, 네네네. 길라잡이 같은 장비죠. 그 옛날에 막 그 수액 찾는 것처럼 수맥이요, 수맥이요. 어, 수맥. 수액. 네. 수, 예, 수액. 강령술 같은 거 하는 뭐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까? 강령술 같은 장비보다는 귀신이 나오면은 집에 귀신이 나와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죠? 어, 공포영화에서 보면은 막 형광등이 깜빡깜빡 거리다든가 TV가 막 노이즈가 생긴다든가 기계의 오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미스테리한 존재가 나타나면 기계적으로 오류가 생긴다. 네. 그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강한 전자기장에 의한 오류다. 거기서 착안해서 이제 기계를 만들어서 그 오류점을 찾는 기계죠. 아, 그러면 이게 심령이나 이런 거 체험보다는 그걸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그러고 있고, 네. 많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실제로 근데 보신 적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귀신을 믿지 않는 좀 약간 믿지 않는. 기독교 사람입니다. 네. 네, 근데 네. 몇 번 본 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왠지 저희가 귀신을 믿는다 그러면은 좀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적은 있어요. 야, 그냥 근데 너무 어두운 데서 혼자 돌아다니시면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10년 동안 다니면서 모든 오류값을 알고 모든 빗굴절을 알고 모든 헛것에 대해서 아는데 정확하게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어요? 정말 저는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도 걔를 봤어요. 근데 그거 장례식장에서 봤습니다. 네. 상주 아니에요? 상주일 수 있죠. 아니요. 폐 장례식장이에요. 네. 아. 아무도 없는데 제가 오른쪽에 시계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들어가자마자 옆쪽에서 정말 뚜렷하게 하얀 소복의 여자가 우와 이러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네. 찍혔어요? 0.5초 만에 카메라를 돌렸죠. 돌렸는데도 안 찍혔더라고요. 저 귀신을 안 믿는 이유가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무당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나라 귀신이 뭐 장희빈이라고 하더라고요. 장희빈 묘에 가면 뭐 장희빈이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강력한 원기라서 거기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장희빈은 3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장희빈은 죽거나 300년 동안 자기 무덤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300년 동안 춤을 추고 있어?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으니까 혼자 한번. 아, 또 그거랑 그거는 다르죠. 왜요? 또 이제 또 무서운 이제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 오늘 미션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래서 저희 셋 중에 한 명이. 셋 중에 한 명이요? 저 게스트인데. 네? 저 게스트인데요. 아,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에 14명 중에 한 명이. 아, 그렇죠. 라면을 끓여 먹을 겁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뭔 소리지? 그냥 갔다 오세요. 뭘 또 11분의 1이래.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 네. 어쨌든 오늘 진짜로 남양 특집이니까 뭐 하나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귀신을 무조건 찍는다가 아니라 이런 미스테리한 심령적 에너지, 진짜 귀신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을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저희가 체험을 해볼 거고. 일단 뭐 좀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저는 저희가 이제 깜짝 놀랐을 때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유리 같은 거는 이제 가방 같은 데 넣고 다니고. 알겠습니다. 좋고. 네. 자, 이제 흉가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지금 인원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긴장을 하다 보면은 그 옆에 없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원래 스텝이구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가서 혼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이제 멘탈이 찢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석에 가는 거는 웬만해서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곰팡이가 많아요. 아, 곰팡이요? 그렇죠. 폐건물이니까. 특별히 좀 안전에 유의하시면 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들어가서 인수선생님한테 좀 설명도 좀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장비들로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네네. 아, 근데 뭔가 좀 불편하다. 습하고. 와씨, 목욕탕 있네.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습니다. 옛날에 좀 이런 캐리어에 이상한 물건들 혹은
사체들이. 네네, 그런 거 있었던. 가위바위보. 열어보는 거? 어. 근데 너무 이쁘니까 뭐 없겠지. 그럼 네가 해봐. 아니,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남자 무. 어, 여기 뭐 이상한 거 봐. 묶여 있는 거 봐. 좀 불안하긴 해요, 잠시만요. 왜요? 뭔가 봉인돼 있을 수도 있지. 연사람은 항상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가위바위보 졌잖아요. 아니, 그죠. 열어보세요. 뭐 제 할바 아니죠. 제 할바 아니죠? 네, 네. 아, 쌤이. 네. 열면. 오우씨! 오우씨! 왜 안 열려? 이거 선생님이 갖다 놓은 거 아니죠? 아, 제가 어디다. 네. 가위바위보 이제 진 사람이. 아, 가위 줬는데 뭘 진 사람이야? 이걸 짚어요, 여기. 오케이. 가위바위보. 어. 남자는 무기죠. 남자는 무기죠. 지퍼만 열기. 진짜. 장난치는 거지 뭐. 안 열려. 어, 왜 그래? 안 열려. 아, 깜짝이야. 그냥 캐리어 든 거잖아요. 왜 이렇게 좀. 아니, 넘어질까봐, 전이. 예. 그냥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아무거나 그냥. 이거 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봅시다. 목욕탕이잖아. 네, 목욕탕도 한번. 보통 목욕탕이라고 하면 네. 여탕에 어떤 귀신이 있을 것 같으세요? 시미켄. 남자 귀신들이 있어요. 왜요? 여탕이니까. 여탕이니까. 아. 그럼 남탕에는? 석천이 형. 남자 귀신들이 있어요. 우와. 와, 씨, 뭐야 여기. 와, 기분이. 제가 그 울산에 온천 많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신 온천이 많아요. 폐온천이. 그런 데를 좀 많이 다녀봤는데 목욕탕 자체에 귀신이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진짜 그 무당 선생님도 기절할 정도로 기절을 하셨어요, 실제로. 왜 여기서 좀 씻으려고? 아니면? 아니요, 너무 이상한 게 있다고. 혈압이 좀 높으셨나? 네, 많이 높으셨던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봅시다. 나름 시스템 에어컨 있는 거 보니까 최근 건물인데? 약간 티신 것 같아요. 저 쌉티입니다. 이야. 근데 대체로 뒤에서 오시네요. 네. 저희를 먼저 밀고. 아니, 뒤에가, 뒤에 있는 게 안전을 위해서예요. 아. 네네네. 아. 제가 뒤에서 이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와, 느낌. 저, 가위바위보 진 사람 저 끝에 들어갔다 올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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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쉽지 않다. 저 안에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문에? 네.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금 욕하신 거예요? 어. 가위바위보. 야! 아, 여기서 땡겨 찍어. 가 들어갈 필요 없어. 어, 도망가면 안 돼요. 야, 안 돼. 네, 진짜. 그런 프로그램 재미없죠. 그런 장난 안 하죠. 욕해도 돼요? 아, 지금 벌써 욕하고 싶은데? 어? 어? 아니, 그대로 있잖아요. 왜 다 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 뒤에서 보려고 그런. 내게 감 같은 평화. 어, 진짜 무섭다.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어, 다시 가. 빨리 갔다 와야지. 안에 뭐 있는지. 아, 그런 거 하지 마요. 왜 그래? 어, 씨.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아, 얼굴은 지엘 하얘가지고. 특히 사우나 같은 데 많이 있더라고요. 자, 들어갔다 오세요. 빨리 들어갔다 오세요. 어, 근데 진짜 무서워요. 아, 맞아요. 거기 무서운 데. 아이, 참나. 아, 여기가 사우나실이라. 아우, 냄새 봐. 와, 씨. 여기에서 신라면 먹었어, 누가. 그러네, 되게. 와, 씨. 어, 그럼 여기서 라면 드시는 건 어떠세요, 형님? 어, 여기서? 네네네. 여기서 라면 네. 먹게 하자. 좋다. 정말 불쾌하네요. 아, 오늘이 진짜 습합니다, 지금.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지하다! 아, 그거 말씀 안 드렸다. 지하는 웬만해서 안 가시는 게 좋긴 해요. 왜요? 시설 상태에서도 위험하긴 하지만
좀 심령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장소가 지하이기 때문에. 네. 가보죠. 그럼 내려가 보시죠. 네. 절대 출입 금지인데? 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래 계단만 밟아도 벌점을 부과합니다. 벌점. 다녀오십시오. 오. 아, 예, 저는 웬만해서 안 가요. 좀 뭐라 그러지? 갔다 오면 안 좋은, 재수 없는 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림! 그림! 우와! 아, 근데 여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이 차가지고 지금. 네. 역시. 이 장화 새 건데? 근데 하나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눕힐게요. 신발을 차면 예. 안 좋습니다. 왜요? 뭐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신발에 귀신을 담아서 보낸다는 거. 신발을 차는 행위는 복을 차는 행위거든요. 아, 네네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학교 계단 같은 거 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계단.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사람이 사실상 죽는 일은 없어요. 그 웬만해서는. 그렇죠. 근데 왜 학교에는 계단이 많을까요? 왜지?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기운들이 모여서 학교 자체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친구들 간에 은따나 왕따나 막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귀신들이 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밟아봐. 스태프들도 같이 카메라만. 그래서 지면 니네들이 카메라만 들고 가서 시선껏 따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자. 아, 선생님 빠지셔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그냥 이대로 밤샜으면 좋겠다. 그치? 가위바위보. 어, 진짜 가위바위보. 걸리고 싶지 않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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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갔다 오세요. 쉽겠지? 이긴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녀오십시오. 예. 예. 어서. 요토? 205호. 귀신이 빨간색 좋아해요. 네. 아, 씨. 와, 200호 끝이잖아요, 갑자기. 예. 비춰줄게요. 비춰줄게요. 우와, 저기, 우와! 지금 왜? 새 같은 거. 어디? 아이. 에이. 와, 새! 새를 대기하셨다, 우와! 새가 있다고요? 우와, 이게 할머니 사진 뭐지? 할머니 사진 있어요? 그 진짜 위험한 건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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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림 따고 오세요. 깜짝이야. 와, 죄송해요. 제발 여기 좀. 야, 제대로 따. 눕기도 좀 따고. 할머니 얼굴 땄어? 저기. 들어가서 인사도 찍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아니, 애기 얼굴이네. 아니, 와, 깜짝이야. 오, 박쥐다! 오, 박쥐! 와, 진짜. 아까 저 뒤로 뭐 날아갔다니까. 예, 네, 그 박쥐예요, 박쥐. 자, 거기 침대에 누워서 한번. 오! 왜냐면 이거 제가 하자 그랬거든요. 혼나야 되겠네. 예, 혼나야. 야! 야! 어, 손 만졌어. 오! 202호 문 열기! 오! 좋네요. 일로와, 일로와. 문 열고, 야, 춤추기 전에서. 혼자 카메라 들고 가서. 왜? 그런 게 어딨어요? 왜 어딨어, 그래? 정아봐, 너 왜 갑자기 카메라 찍는 척해? 확실히 이긴 사람 진 사람 정해요. 진 사람이죠. 진 사람? 그럼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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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밤샜으면 좋겠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씨. 가위바위보. 아, 씨. 자, 카메라 하나 들고 가셔야죠. 들고 오라고요? 예, 네, 찍어야지, 문 열고.
그렇게 욕을 하세요? 아 진짜 비주얼 같네. 저 놀라면 카메라 떨어뜨립니다. 뭐 하지 마세요. 어우 손잡이도 차가워. 아, 아 근데 아우 씨 들어가서 춤추라고요? 어? 잘못 봤겠죠? 어떻게 들어가 여기? 문 열었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 들어갈 줄 알죠. 네네네네.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 문 열고 이렇게 딱. 원래 겁이 좀 이렇게 많으신. 아 저 처음 봤어요. 아 이런 모습. 아 빨리 들어가서 한 카트 따고 오세요. 그 인서트 찍고 와야죠. 아우. 야, 네 얼굴이 제일 무서워 지금. 아,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쟤 저 정도였나? 저 정도였어? 지금 얼굴이 피가 안 통하는 정도예요. 예, 그렇죠. 저 정 좀 따야죠. 네네네. 조금만 쉬었다 가죠. 네. 그러면. 아, 네. 힘들어. 얼굴에 피 안 도는 거 봐. 이번에는 그러면 3층. 혼자 가기. 혼자 가기. 근데 이제 3층 올라갈 때는 거의 다 비슷한 느낌일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심량 장비를 어느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EMF 측정기라고 해요. 네. 전자기장 탐지기인데 전자기장이라는 게 핸드폰이 있으면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흉관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렇게 전자기장이 그 탐지가 되는 곳을 그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핸드폰 이렇게 갖다 대야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잖아요. 근데 정말 있는 곳에서는 얘가 계속 움직여요. 아 좋다. 네. 3층을 갈 때 네. 종을 하나 줄 거예요. 종? 네. 네. 종을 그 거울 앞에 네. 딱 놔두시면 돼요. 그 종을 거울 앞에 설치하고 노래를 불렀을 때 만약에 뭔가 왔으면 얘네처럼 종을 딱 쳐요. 아하. 그때 이제 접신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게 요거 끝내고 자 재정비해서 라면 끓여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자 가위바위보. 자 둘이 갑니다. 뭐 넣을 거예요? 남자는 무기죠. 남자는 무?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씨, 아 진짜 남자네요. 남자세요. 진짜 남자세요. 와 저 여자거든요. 저 여자거든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뭘 꺼내셨습니다. 이게, 선생님 이게 뭐죠? 뭐 여러 가지 장비 중에 한 개인데. 어 할리갈리다. 이건데 전자기장이 이제 딱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딱 때려요. 예. 아마 올라가시면 혼자 계실 거잖아요. 그럼 전자기장이 지금 여기 많이 형성돼 있지만 위에는 없어요. 딱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 진짜요? 그럼 이렇게 지금 됩니까? 와. 전자기장이 계속 울리는 거라서 오, 너무 별로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렇게 딱 설치하고 네. 여기서 엄마의 성근의 노래 부르면서 반응이 딱 오면 가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 좀, 네. 야, 씨. 아까 가방 혹시. 네, 제가 이런 걸 해봐서 아는데, 무섭다고 생각하면 진짜 한두 끝도 없어요. 네, 더 무섭습니다. 그럼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뭐, 이거 참. 파이팅 하시고요. 혼자 가요? 네네. 혹여라도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 아 그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인사하고 있으면 같이 인사해 주지 마세요. 눈 마주치지 마세요. 아 한 명 같이 가자매. 아 요 3층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아 멀리서 땡겨 찍을 거예요. 오케이 간다. 사실은 뭐 굉장히 위험한 강용술 같은 거예요. 강용수 같은 거 알 수 있습니까? 뭐 지금 올라가서 저렇게 이제 거울을 보고 마주보고 한다는 거 자체가 부르는 거예요. 야! 호! 따라라라라라라 어떻게 가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가? 말이 안 되잖아. 찬송가 아는 거 뭐 있어요? 불교를
아, 불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아, 하지 마요.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거울이 없어, 근데. 나 더 이상 끝까지는 못 가겠어. 어우, 씨. 저쪽인가, 거울이? 나나나나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거울이 어딨어? 나나나 사랑하는. 잠자기장이 이제 딱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딱 때려. 아니야, 여기 뭐 장치를 해놨어. 그럴 거야. 어우씨, 저 진짜 무섭네. 쟤 뭐하냐? 거울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우, 진짜 무섭네. 아, 거울 이거 얘기하는 건가? 화장실 거울? 화장실? 야, 이거는 화장실은 좀 아니죠, 선생님. 아, 그 화장실에선 좀 냄새가 좋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그래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씨, 거울이 어디 있다는 거야? 엄마가 섬끄러워! 엄마, 일단 승우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지.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어? 어, 이 사람들 미쳤어, 진짜. 아, 진짜. 그러지 마. 에이, 이거 뭐야. 에이. 참, 위트도. 어, 이 사람들. 어? 이 사람들. 특히 강용수. 어머, 얘 봐봐. 와, 국회의원. 강용수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슨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강용수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귀신을 내 앞에 데리고 와서 그 귀신에 대한 목적 아니면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이걸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분신사바도 강용술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뭐 좀 여러 가지 춘향의 놀이라든가. 어, 그럼 뭐 춘향의 놀이는 뭐야? 춘향의 놀이는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많이 사용하던 어르신들이 하던 놀인데 그 마을에 여자들만 이제 한 집에 딱 들어가요. 여자들만, 남자가 들어가면 급사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규칙이 있고 여자들이 이렇게 둥그려 가지고 다 모여서 이 게임을 운용을 하실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딱 있고 거기에 이제 가운데 처녀 한 분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이 놀이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 이제 춘향이를 부르면 접신이 됐을 때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놀이에요. 다 대답을 해준다 라고 이제 춘향이 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강용술을 많이 하죠. 어? 오, 땀을 흘리고 계세요. 어떻게 울렸나요? 아, 울렸어요? 한 두 번 정도 울렸는데. 네. 어땠습니까? 다시는 이런 데 오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적응은 됐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여기 오시, 뭐 하게 되신 거예요? 아, 너무 더워서. 아. 울리지 않아요? 근데 거울이 없던데? 화장실에 가면 있어요. 아, 화장실이요? 안 네. 갔다 오셨어요? 화장실에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 우리. 근데 이거 왜 울렸을까, 진짜? 아마 근데 이게 노래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불렀다면 와서 누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그 형님께서 전화를 거셨을 때 울리지 않았을까? 아, 걸었어요? 아, 그래 살짝 때린 거 울렸구나. 그러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아쉽네요. 네.
아, 왜냐면 지금 티치미 선생님 모셨으니까 강용술 얘기를 좀 듣고 있었어요. 아. 그 예전에는 춘향이 놀이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일본에서 넘어온 거로 하면 이제 분신사바하고 아, 나홀로 숨바꼭질. 나홀로 숨바꼭질은 뭐예요? 나홀로 숨바꼭질은 이제 이거는 사실상 강용술 계열에 안 들어간 거였는데 이번에 들어오긴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인형의 배를 가르고 솜을 다 빼고 쌀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손톱과 머리카락을 넣은 다음에 배를 이제 빨간색 실로 막 묶어요. 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귀신을 부르기 위해서 하는. 왜 귀신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혼을 불러. 왜냐면 그리운 분들도 계시고 내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양동이에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걔를 집어넣고. 와우. 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때렸어요 방금. 어우, 야 이번은. 야 이건 뭐 새네, 새 나방이. 팅커벨이.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딱 집어넣고 담근 상태에서 이제 자기의 피를 이제 한 방울 떨어뜨리고 칼 갖다 찔러요. 자, 이제 네가 술래, 내가 숨을 테니까 날 찾아봐. 왜 그래? 이걸 세부 복차하고 이제 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놀이를 하면서 귀신이 만약에 진짜 오면 인형이 갑자기 내가 숨었던 장롱 앞에 있었다 라는 얘기들도 있고. 아,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뭐 다른 나라들 뭐? 어, 이제 손님 접대. 손님 접대라는 거는 제사상을 차려요, 집에다가. 안방에다가. 그리고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촛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제사상 차려놨잖아요, 상에다가. 자기 집에서 그런 거 한다고요? 네, 자기 집에서. 그 다음에 안방문을 닫고 별 미친놈들이 많네. 그말끔이라는 한문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말끔 한문을 쓴 다음에 그 네, 안방에 붙여놓고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세 줄을 막습니다. 그리고 똑똑똑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소리. 아, 깜짝이야. 아, 네 소리가 더 무서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는 강용술이 있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진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같은 거 있어요? 어, 방금 하셨던 거. 뭐야? 거울을 안 봐서 좀 아쉽긴 한데. 아우씨, 뭐야? 미국에서는 블러드메리라는 강용술이 있는데. 영화잖아요. 이게, 예, 그게 사실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대면 죽습니다라는 강용술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미국에서는 좀 금지된 강용술로 하는데 거울을 보면서 블러드 메리, 블러드 메리, 블러드 메리 하면서 이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시킨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약간 비슷한 건데. 네. 아, 죽진 않으니까. 귀신 없으니까. 이거는 형법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죽진 않지만. 귀신이 있습니까? 아니, 없죠.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실제로 뭔가 초자연적인 게 존재하고 어떤 영이 존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어이씨! 그리고 이제 그 라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원래는 이런 무덤 앞이나 이런 흉가 쪽에서는 음식을 먹진 않아요. 아. 왜? 할아버지 제사 지내면서 그 음식 먹잖아요. 그건 제사 끝나고 나서잖아요. 응복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의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걸 먹는 건데 지금은 이제 가서 직접 조리를 하고 바로 먹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고시래라는 것을 해요. 아. 주위에 이제 귀신들에게 고시래 고시래 하면서 주먹술을 드실 수도 있으니까. 어, 그것도 맞아요. 술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뿌려주시는 것도 좋고 그러면 이제 귀신들이 많이 모여요. 네. 자, 지금 시간도 늦었고. 네네. 더 늦으면 좋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네.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좀 뭔가를 더 체험해보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냥 간단한 아이템만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인데 네. 흔히 그냥 애완동물들 가지고 놀 때 쓰는 네. 공인데 이렇게 건드려야지 불빛이 나잖아요. 진짜 안 건드리긴 해요. 사실 되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라면 먹으면서 옆에다 놔두고 오. 먹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 좋다. 네. 그러면 이렇게 탁 움직이면서 이제 불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간단한 거? 그럼요. 그럼 이제 합시다. 네네. 시간 좀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더 늦음. 라면... 자, 니들 다 붙어. 야, 다 우리 다 같은 팀 아니야. 자, 내세요. 진사람. 한 명? 어? 진사람? 진사람? 진사람을 하죠. 네. 아니면, 아, 아니면. 네, 소수. 소수? 네, 그렇죠. 소수. 이제 그러면 뒷발 없습니다. 소수로. 네. 그러면 4대 3 나와도 3. 3이. 3 중에서 또 하는 거죠. 네, 그죠, 그죠. 네, 3 중에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응? 뭐? 짜치야? 와! 정말 이상한 이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안 좋은 기운. 귀신 붙은 거 아니에요? 그래. 안 좋은 기운이 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여기 드래곤이 날아다니니까 저기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저 그러면. 우리 자, PD님 중 한 번 같이 가는 걸. 하나, 둘, 셋. 어디? 아이 마지막 대망의 순서.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동영상이 3,000개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개도 먹방을 하는 게 없습니다, 흉가에서. 네. 우리 그 제작진이 네. 카메라를 진짜 많이 설치해놨어요.
카메라 설치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노래 작업하다 귀신 보면 대박 난다. 그렇죠,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꼭 보세요. 혼자 어떡해요 저기를. 아 근데 들어가시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아이씨. 하필 또 빨간 라면이야. 아 빨간색 진짜 좋아하는데 귀신. 와. 야 왜 빨을 냈어 그러니까. 묵을 냈어도 가라 그랬을 거잖아. 다 찌를 낼 줄 몰랐죠. 찌를 냈어야 되네. 찌 다음도 있었죠 솔직히. 찌 묵밥 뭐 이렇게 했을 거냐. 아 어떻게 가서 먹어 야면을.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뭐야. 불 비춰주잖아. 아 간다. 그래. 하, 제가 군필자 대한민국 해군 법무관으로서 제가 소말리아 파병까지 다녀왔습니다. 해적 잡는 대한민국 해군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저기 들어가기 너무 무서운데?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라면을 어떻게 먹어? 이게 긴장... 아씨,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와 근데 이거 어떻게 혼자 다니냐? 미친 거 아니야? 여기서 들어가는 게 문제야. 여기 코너가 너무 많아요. 코너가 너무 많고 비가 와가지고 뚝뚝 소리가 들려. 줘봐. 와, 진짜 저는 정말 선량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잘못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아니 여기서 어떻게 라면을 처먹어. 미친 거 아니야. 제가 라면을 끓여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시래 하자면 고시래. 아주 세팅을 이쁘게 해주셨네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집에서는 이렇게 불 끄고 먹은 적이 없는데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아씨 저 비닐 봐요 비닐. 어머님의 물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들려주고 시던 했던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아씨 이거 왜 까먹었어. 제가 그 고량주를 좋은 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진짜 좋은 술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술이야. 자 고시래. 야 이거는 산 사람도 먹기 힘들어. 진짜 너무 좋은 술이에요. 자 이거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평소에 먹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아씨 뭐 아는 게 없어. 아씨 네. 봐보십시오. 봐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 보면 진짜야. 진짜 수천 년 동안 귀신 누적이 돼봐. 그러면 귀신이 없는 데가 어딨어요. 다 귀신이지 그지 맞잖아. 몇십억 명이 죽었을 거잖아. 그래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있다고 하면 그러면 뭐예요? 봐봐요. 귀신 있으면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고 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 이제 3년째 하고 있고 처음 시작은 진짜 집에 귀신이 나 흉가를 돌아다니니까 집에 네.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라이트한 버전이었는데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무속인들한테 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 무속인.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무속인이
예를 들면 시원 씨에게 집에 좀 귀신 산다. 네. 좀 구태해야겠다. 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니네 아버지가 아직도 이 옆에 있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저희가 가서 분명히 없다. 굿도 저희는 공짜로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무속 쪽은 아니지만 믿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아직 안 갔어. 천도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년 발생하는 구구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게 그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 누가 있다 귀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은 대한민국 무당이 백만 시대예요. 기준점이 없는 신내림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무속인은 사실상 신의 중개인이에요. 신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무속인들은 자신이 신이 돼 있어요. 물론 안 그러시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이제 사기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생명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컨텐츠가 변질되면서까지 그렇게 막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 전혀 몰랐어요. 되게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윤시원 선생님 팀원들이 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진짜 저희 채널을 보시고 그런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거나 주위에서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솔루션은 다 저희가 자비로 법니다. 저희 팬들이 다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돈을 요구할까 해서 좀 망설이신다면 저희는 돈을 10원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드려요. 우리 윤수 선생님한테 매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윤돈의 재무고슴TV 무한! 아니, 죄송합니다. 굉장히 무한하네요. 네네. 자, 라면 다 끓었습니다. 좀 몇 가닥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아까 선생님도 드십시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씨, 뭐지? 아씨. 아씨. 아, 내 진짜 못하겠는데? 아씨. 하지 마. 진짜 하지 마요. 피님 하지 마. 밖에 있으면 하지 마. 진짜. 아, 욕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하지 마요. 아, 진짜 하지 마. 아, 근데 진짜 무서워요. 근데 농담이 아니야. 이게 형 계속 있었어. 아, 그래요? 이 40살에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아, 그럼 하지 마. 아! 하지 마! 하지 마요. 아, 진짜 하지 마.